자, 먼저 이 부분을 보실 텐데, 비트가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다? 우리가 머무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자, 해당 데이터 부분이 보셨을 때, 정확하게 지금 이 3월 달의 가격대, 3월 달의 데이터, 현재 반등, 이 구간과 흡사한 구간까지 단기간 과열됐다. 자, 단기간 과열됐을 때, 시장 작년부터 올해 어떻게 펼쳐졌을까? 특히 단기간 과열됐을 때 시장은 어김없이 빠지더라. 그죠? 지금도 단기간 과열이 되고 있다. 해당 과열 데이터 값도 이전과 동일한 구간까지 치솟고 있다. 조금 더 오르면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 어떤 게 있을까? 작년 3월도 난리 났어요. 왜? 시장 불장인데 재수 없는 소리만 하네. 에이, 재수 없어.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우리 그랬죠? 가셔도 된다. 단,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마라. 그분들 지금 조용하게 방송 보고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댔죠. 그죠? 자, 지금도 봐요. 지금도 과열 지표대 올라가고 있다. 3월달처럼 여기 비트 가격도 동일하게 이전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반등이 더 나온다면 더욱더 과열이 단기간에 끌어오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정은 불가피할 가능성 우리가 머지않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발대 보내신 분들도 나 수익 보고 있는 거 다시 고스란히 뭐다? 마이너스 돼서 매집하면 되는데 아 수익 본거 아깝다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시랬죠. 근데 뭐라고요? 내가 덜어내고 당연히 더갈 수밖에 없다. 꼭지에서 딱 홀매도 하면은 되겠지만 우리는 뭐다? 쪽에서 생선가시로 날려준다. 생선가시로. 조금이라도 몇 프로라도 수익 좀더 보면 좋으니까. 근데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말자. 지금 챙기실 분들도 아, 나 상관없다. 계속 모아갈 거야. 지금은 수익권인데 마이너스 돼서 다시 어차피 매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플랜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금 수입을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빨갈 때가 아니라 음봉을 기억하랬습니다. 음봉이 깊게 박힐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데이터도 마찬가지요. 자, 이 부분이 뭘까? 자, 지금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스테이블, 우리 스테이블의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현물 거래소. 우리가 익히 아는 해외 선물 거래소가 아니라 현물 거래소. 가장 거래량 많이 나온 바이낸스. 그리고 그 밖에 뭐 있죠? 뭐 OKX도 있고. 그죠? 코인베이스도 있고.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등등. 현물 거래소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덜어낸다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도 압력이 증가된다. 그 말은 뭘까? 올라간다? 노노. 하락의 시그널이 점차점차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해당 빨간색 원다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가격 어떻게 됐다? 자, 그리고 1, 2, 3월달 포착이 두둥하게, 두툼하게, 굵직하게 포착이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난리 났죠? 여기가 어디냐면, 난리 났다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무슨 신저점이야? 라고 많은 이들이 외쳤을 때. 자, 비트가 17.5 찍고, 여기를 말하는 거, 여기. 자, 거북이 가족들,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고 있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때도 인간 지표, 스크립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인간 지표가 탄생했죠. 뭐라고요? 신저점 갱신 따위는 없다. 17.5 깨지면, 뭐다? 시장 망한다. 망했어요? 안 망했죠? 되려 우리는 여기서 매수, 뭐다? 매집을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어떻게? 스테이블. 매도 압력 증가하고 있다. 매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가격의 하락 시그널이 점차 포착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 끝까지 나아가실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긍정적인 결론 도출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좋은 기운을 담아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보자고요, 여기. 우리 채팅창에도 보면 물량, 이번에 수익 보면서 절반 이상 털었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말씀드릴까?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왜? 본인 플랜, 우리 가족분들 세우신 거 잘 지키셨기 때문에. 나는 30% 덜었는데 나 못한 거야? 10% 덜었는데 못한 거야? 그분들도 잘하셨어. 왜? 본인 플랜이니까 잘하신 거. 자, 두 번째 자료.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 보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자, 대표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3월 그리고 4월 넘어갈 때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이때도 CPI 높게 나왔죠. 자이언트 스텝 게시됐고 그죠? 이때도 봐. 그죠? 이때도 똑같은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을 때 설명드렸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랬어요. 무슨 신저점이야? 17.5 찍어버렸죠 이때. 그죠? 이때도 봐. 이때도 FTX 터지고 터지기 전에도 우리 시그널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게 FTX가 됐을 뿐이지 떨어진다, 신저점 갱신한다. 이때도 환희에 가득 찼죠. 도지라든지 알트 몇몇 개 빵 튀어오르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환희에 가득 차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온다? 또? 인가지표들이 포착될 겁니다. 어떻게? 야, 코부기 가족들 또 현금 보유하고 있다니 꼴 좋다. 왜 꼴 좋을까? 작년 기준으로 현금 본전인데? 작년 기준으로 손실 안 나면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 투자 아닌가? 작년 기준? 그죠? 올해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자, 이거 나오는 순간 뭐다? 이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정답 나왔죠? 계속 번지 점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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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기억나시죠? FTX 터지기 전에 이러한 시장 나온다. 대비하셔야 된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여성분들도 안 해보셔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남성분들은 익히 하실 거고. 모아두고 뉴클리어 장착하고 빵. 뭐라고요? 모아두고 빵. 개미를 모으려면 어떻게? 반등을 주면 된다. 단순하죠? 왜? 모여드니까. 뭐라고요? 반등 주면 끝이다. 그리고 빵. 뭐라고요? 이거다. 뭐라고요? 번지점프 대 만들고 있다. 차곡차곡 번지점프 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도 아우 짜증나 왜 또 번지야 하실 때가 아니라 더 좋다 라고 바라보셔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락 잘 견뎠잖아요. 우리 익숙하잖아요 하락. 새삼스럽게 왜 그래? 그죠? 더 좋아야 된다. 지금 더욱더 힘드신 분들일수록 지금 현금이 리스크 관리가 너무 안 됐다 할수록 더 즐겨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자, 나는 하락 나와도 이 반등은 반등대로 그냥 즐기고 하락 나와도 하락도 더욱더 즐길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만 7번 한 번씩 올려보실까요? 진짜 하락을 이제 즐기셔야 돼요. 아, 가는 줄 알았는데 또 하락이야.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포기해 하지마, 핸드폰 빼들고 업비트 보지마, 빗썸 보지마, 투자하지마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다. 여기서 멘탈이 무너져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듯 했는데 와르르 시장이 무너지네. 예기치 못한 악재가 또 나오네. 그러면 안 된다. 즐기자, 즐기자.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코부기 이런 단기적인 관점 어디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슈퍼개미 양성반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건강한 투자 이어가고 계시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170%, 100% 다들 지금 중고수분들께서 우리 채널 워낙 많으시죠? 파동의 관점, 채널의 관점, 피보나치, 하모니, 각종 패턴 600% 정말 이런 큰 수익 다들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 채널의 그 중요성 설명드린 거 딱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수 분들부터 또 코리디 분들께서도 계시면서 다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슈퍼개미 양성반 어떻게 들어오느냐. 오피셜한 톡은 화면 고정에 있는 채팅 고정에 있는 톡 저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칭이다. 일부러 달아놨다. 사칭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유튜브 채널 코부기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톡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부기 채널 우리 멤버십 오신 분들 지금도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졸업 예정 코인 나가고 있죠. 1, 2, 3번 지금 나왔고
곧 또 4번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실 분들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실 분들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 단기적으로 나간 코인들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봐도 반등 나올 때 또 괜찮았죠. 그죠? 근데 우리 언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주 디테일한 플랜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부분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들이 중요하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많은 교육 영상들이 있다. 자, 이 교육 영상들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